강의 가려고? 체크인은 하고 왔고요. 블로그에서 장작이 안 된다는 글을 봐가지고 귀여워. 화롯대를 안 가지고 왔는데 데크 위에서만 사용 안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올 걸 그랬네. 제 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는 B2 자리예요. B2. 이야, 경사가. 힘들어. 가자. 방아. 그러니까 왜 누나 말을 안 들어? 좋네. 아, 너무 좋다. 아이, 강아지. 또 강아지 물 먹자. 몸이 다 죽네. 차는 제 사이트 위쪽에 보면 이렇게 작은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대놨습니다. 쟤는 평일이어가지고 이쪽엔 저밖에 없어서 이쪽에 댄 거고요. 주말이나 캠핑하러 오신 분들 많은 날에는 여기 주차장이, 캠핑장 입구 쪽에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관리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오늘만 여기 대 이유로 나 왜 힘드니? 가자! 제가 일부러 좀 늦게 왔어요. 한낮은 더울 것 같아서. 왜 자꾸 나가려고 그러지 너? 응? 어디 자꾸 가려고 나가려고 그러지? 도착하니까 4시 15분 정도? 타프를 친구한테 빌려올까 했는데 여기 나무가 크게 있어가지고 보이시나요? 그늘? 이렇게 그늘이 있습니다. 많이 덥지도 않고요. 그래서 강의가 그래서 그런가 신나
신나가지고 아주 제가 와일드돔을 첫 피칭을 이 캠핑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일드돔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날이 더워져가지고 혼자 와일드돔 치다가는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아이두제 A10 맥스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피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가 불만이야? 여러분 산책 먼저 다녀올게요. 저 마스크 어디쯤 있나? 저 누나 마스크 어디 있어? 신나 불었다. 어휴, 우리 강이 신나 불었어. 가자. 아, 이제 제발 들어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들어가. 들어가자. 고맙다. 어머,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일로 와. 아유, 겨우 죽겠다. 비가 미쳤어. 아, 들어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피곤해? 편해라.
여름에는 류일선을 저렇게 다 풀어주는 게 안전하다고 댓글에 남겨주셔가지고 오늘은 다 풀었습니다. 아이고 귀염둥이. 아이고 이뻐. 와. 강리터 차? 이거는 어제 롯데 슈퍼 가가지고 사왔어요. 원래 싱글 사이즈 사고 싶었는데 퀸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퀸 사이즈로 샀고요. 15,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안 덥고 좀 약간 쌀쌀한 날씨예요. 제가 근데 긴팔을 긴팔 하나 가지고 왔구나. 이따 추우면 긴팔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렵 입을 줄 알았는데 그 이불 패드 같은 느낌이네요. 이쪽은 파란색이고 이쪽은 노란색입니다. 야전 침대는 커가지고 절반으로 접어서 덮을 생각이에요. 강희가 지금 낮잠 자고 있어가지고 아직 7시 좀 덜 됐거든요. 저도 좀 누워있다가 7시 좀 넘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프라다 포장할 때 오는 여기에 담아서 다녀요. 줄까? 오예. 오, 이거 좋아. 나올 거야? 원래 오늘 쭈꾸미를 해 먹으려고 했는데 쿠팡 로켓프레시 제가 배송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요기요로 낙곱새 배달시켜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낙곱새를 시켜봤었는데 곱창이 대창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낙차새 낙지 차돌박이 새우 이건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접시더라고요. 접시가 작아가지고 저는 그리들에 옮겨서 조리를 할게요.
나오려고? 나올 거야, 강아지? 오, 그래, 그래. 어구, 나오고 싶었어? 해 또 나왔어. 아이고, 강아지. 정신이 없지? 오, 진짜 와인 같아. 제가 흰 티를 입고 와서 이걸 이렇게 가리고 먹겠습니다. 강이 수건이에요. 맛있어. 제가 여기를 작년 11월 달에 왔었는데, 그러니까 12월부터 2월까지 휴장이어가지고 그 11월 달에 추웠을 때 와서 밖에 야경 구경을 별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휴장을 하며 보자 해서 이번에 왔고요. 제 자리가 B2 자리인데 B1이랑 B2가 야경이 제일 잘 보여. 너무 좋아. 어떡해. 대창보다 차돌박이가 맛있어요. 불이 꺼져 보냐? 가인가 요새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낮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제가 이불로 덮어놨습니다. 정말 여기서 보이는 야경이 너무 멋있다. 움직이면 강이가 깰까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산 쪽이라든가 약간 쌀쌀해요. 원래 그 야경 보려고 잘 때 메시방만 두고 문은 다 열고 자려고 했는데 닫고 자야 될 것 같아. 약간 추워. 오늘 입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입맛이 별로 없어서 밥은 스킵하겠습니다. 과자를 먹을게요. 자갈치. 자고 있었어. 더 자. 아니, 더 자. 더 자. 진짜 깜짝 놀랐어. 저기서 강아지가 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뭐 강아지 있었어. 우리 강아지. 껌 줄까? 너 이럴 줄 알았다. 봐봐. 왜 밤에 일어나갖고 그냥
또 울었대. 누나 설거지 하고 올게. 하고 있어 하니. 나가겠다. 다 먹었어?
시간을 기다리겠어? 오, 강아지 똑똑해. 텐트까지 정리는 다 했고요. 10시 돼가지고 강이 약 먹이고 야전 침대는 일부러 아직 안 치웠거든요. 퇴실이 11시라 1시간 정도 거기 누워있다 가려고 우선 안 치웠습니다.